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군은 왜 저렇게 센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2014년부터 단행한 군사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의 군사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 별명이 애국노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상황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2014년 크림 위기 때부터 점차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강군이지만 2014년의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정말 부패한 동구권 군대 전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들 이 사진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징병제를 폐지한 우크라이나에서 마지막 징병 대상자 입대의 사진인데 우크라이나는 징병제를 취소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은 더 줄어들 예정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현대화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국방개혁이 일환으로 약 19만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를 10만 명까지 감축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 시기 우크라이나는 정말 약했던 군대 중 하나였는데요. 부정부패도 심했기 때문에 각종 방산 비리도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2014년에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 가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친러 정책을 천명하자 키우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로마이단 혁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로마이단 혁명에 대해서 간략히만 소개를 드리자면 야누코비치 정권이 EU 협력 협정 체결을 거부해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때까지 쌓여 있었던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대한 반발 심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키우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후 야누코비치 정권은 시위대들에게 실탄을 발포하는 등 무리한 무력 진압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후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보게 된 시위대들은 더 큰 규모로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것이 유혈 사태로까지 격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위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키우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야누코비치 정권을 몰아내는데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의회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과도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러시아는 이러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반발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죠. 사실 크림자치 공화국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틀 안에서는 친러였지 러시아가 되거나 크림반도 독립을 희망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2014년 2월 25일에 크림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후 볼로디미르 야추바라는 사람이 현직 세바스토폴 시장을 사임시키고 스스로 세바스토폴 시장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도 친러 시위대의 압박을 느낀 세바스토폴 의회도 이를 인정해버렸죠. 문제는 이 사람이 러시아인이었고요. 당시 법률에 따르면 세바스토폴 시장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임명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불법적으로 시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는 세르게이 악시오노프라는 사람이 크림 자치공화국의 총리가 되는데요. 심지어 이 과정도 20명의 무장병력을 대동하고 크림 의회 건물과 정부청사를 순식간에 점거하기 시작된 겁니다. 사실상 쿠데타였죠. 이후 세르게이 악시오노프는 의회에서 의원들을 소집하였고 당시 총리를 해임하고 자신이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취임 직후 세르게이 악시오노프는 러시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후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점거가 시작됩니다. 이걸 보고 2014년 크림 위기라고 부르게 되었죠. 또 돈바스에서는 4월 12일에 도네츠크 분리주의자들이 슬로반스크 시청을 점령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물론 하르키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봉기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조개 진압에 성공했고 도네츠크는 실패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도네츠크를 진압하려고 했으나 도네츠크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격렬한 저항이 곳곳에서 이어졌고 러시아는 이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해주기 시작하면서 돈바스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난리가 납니다. 약군을 보유하고 있어서 반군에게도 빌빌 기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도네츠크 분리주의자들이 슬로반스크 시청을 점령했을 때에도 우크라이나군이 진압을 하러 갔는데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더 컸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각종 경제난과 부정부패 때문에 쓸 수 있는 무기들은 한정적이었고요. 무기들 대부분이 폐기되거나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 해외 분쟁지역으로 팔려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돈바스 전쟁과 크림 위기가 터졌을 때쯤 우크라이나의 가용 병력과 장비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14년에 페트로 포로셴코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당선되게 됩니다. 참고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동유럽 최대의 제거회사인 로셴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선 직후 국토 상당 부분과 해안 대부분을 잇는 와중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행보를 보여서 지지율이 나락으로 가긴 했지만 이 시기에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군사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일단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국방비를 크게 늘리는데요. 30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으로 3조 9,300억 원 정도죠.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국방비는 49억 달러인데요. 한으로 6조 4,190억 원이니까 3배 정도 늘린 거거든요.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양의 국방비를 증액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의 지원과 부정부패 자산 환수에도 착수하게 되는데요.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은행 계좌에서 14억 달러, 한화로 1조 6천억 원 정도의 재산을 환수했고요. 이걸 그대로 우크라이나군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2014년 초기에 EU와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각종 장비와 재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령 2014년 초기에 독일이 각종 군복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미국은 철조망이나 망원경 등의 군수물자를 제공하였으며 700만 달러, 한화로 91억 원 정도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돈과 무기를 보
보내면서 우크라이나가 강군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징병제를 폐지시켰는데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군축과 징병제 폐지를 백지화시켜버리며 군사개혁을 가속화시킵니다. 군대의 규모를 크게 늘리게 되었죠. 이때 진행된 것이 아조프 대대를 정규군으로 흡수하였고 예비군도 전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합니다. 정부군 규모는 최대 25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목표를 잡게 되죠. 심지어 당시 군사 전문가들도 이 정도는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전부 다 성공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서방과의 군사 교류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2015년부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장 2015년 3월에는 미군 1개 대대가 우크라이나군 3개 대대를 훈련시키기도 했었고요. 화포와 로켓 공격 대응법, 도로, 교량 기반시설 방어훈련, 구급법, 통신 교란법에 대한 훈련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확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강화시키게 되었죠. 또 우크라이나에 직접 미국 공수부대원 300명을 파견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훈련시키기도 해요. 각종 소화기 훈련법이나 구급법, 방어기술 훈련을 진행하죠. 그리고 캐나다와 폴란드도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훈련 인력을 보내서 우크라이나군을 점차 키우게 됩니다. 심지어 2015년에 이루어진 훈련은 서방 34개국에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꽤나 큰 규모로 훈련을 전개하고 오랫동안 훈련을 전개하면서 2015년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포로셴코 대통령은 미국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알리게 되었고요. 오바마 행정부 때는 비살상 물자 지원을 위주로 지원을 받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는 살상용 물자 지원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제블린 미사일도 우크라이나를 오게 되는데요. 이 제블린 미사일을 수백 대 갖고 온 덕분에 러시아 기갑 부대를 막는데 크게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M16 소총을 지원하기도 해요. 우크라이나 군수업체인 우크르 오브론 프롬과 미국의 비행선 제작사인 에어로스크래프트가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M16을 생산할 계획까지 잡게 되죠. 또 넵툰 대함 미사일도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서 2019년에 한 대 배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넵툰 대함 미사일을 아무도 못 쓸 것이다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한 대밖에 없어서 실전에 못 쓸 것이다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아껴뒀다가 러시아군에 한방 먹이게 되는데요. 이 넵툰 대함 미사일이 나중에 모스크바함을 침몰시키게 되거든요. 덕분에 흑해에 대한 제해권도 견제를 하게 되면서 포로셴코 대통령의 군사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 모습을 연출시키게 됐죠. 그리고 곧 전쟁에서 드론이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바이락테르 TB2 드론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2019년 1월에 6,900만 달러 정도를 구매를 해요. 하나로 903억 원 정도인데요. 이게 그대로 전쟁에서도 활용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막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죠. 당장 포로셴코 대통령 때 개발된 군사무기가 BTR-4 장갑차, R-360 네툰 대함 미사일, 투나 P 대전차 유도 미사일 등인데 전부 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장비들입니다. 또 병참 개선책을 벌이기도 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식량은 건빵이나 고기 통조림, 생선 통조림이 전부였어요. 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도 그리 좋지가 않아서 전투 식량을 먹다가 식중독에 걸린 사건도 비일비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포로셴코 대통령이 이 전투 식량을 개선시켜요. 그래서 2018년형 이후에 생산된 전투 식량들은 각종 파우치와 발열팩 구성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스프와 빵, 초콜릿과 꿀, 사과잼, 탈구 등으로 나토군 수준으로 크게 개선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군의 병참이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병참 문제도 별로 없었던 이유가 바로 포로셴코 대통령 때의 군사개혁 덕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애국노입니다. 왜 애국노냐면요. 부정부패를 엄청나게 저질러요. 사실 이런 국방비를 늘린 이유도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늘린 것이고 각종 탈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 그리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방개혁이 너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애국노라는 별명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이후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지지자들과 함께 민병대를 꾸리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과 현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를 지키겠다고 총을 든 일도 있을 정도였어요.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우크라이나에 남아 결상전을 선택했죠. 이후 지속적으로 민병대를 활용하여 러시아군에 피해를 주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워낙 재벌인지라 직접 트럭과 장갑차를 구매해 우크라이나군에게 주기도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의 군사개혁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3일 만에 키이우가 함락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진행했던 군사개혁이 아이러니하게 우크라이나를 지키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지금도 민병대를 운영하고 각종 장비와 무기들을 사와 우크라이나군에게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애국노 페트로 포로셴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